안녕하세요. 1인 지식 기업 TV 권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썸네일에 약간 붉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 법 오늘 같이 해볼게요. 픽셀랩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픽셀랩이라고 가운데 있죠? 이거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들어가 볼게요. 기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New Text라고 이제 아래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건 삭제를 할게요. 왼쪽 상단에 휴지통 확인. 네, 이러면서 없어졌죠? 이게 지금 바탕입니다. 우리는 바탕을 썸네일이기 때문에 16대 9로도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바탕 색깔을 좀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두 번째 이거 누르시고요. 컬러는 어떤 색깔?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그냥 해볼까요? 네, 이런 걸 사용을 할 거고, 체크.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1:1 비율이에요. 예,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가운데 있죠? 클릭. 그럼 1280에 720. 확인. 네, 이게 저희 썸네일 크기예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아래쪽에도 프롬 갤러리가 있고요. 이 상단에 왼쪽에 보면은 플러스 얘 눌러도 프롬 갤러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현재는 바탕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탕을 이미 해놔서 여기서 불러오시는 게 아니고 왼쪽 상단에 여기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From Gallery 들어갈게요. 네. 얘를 클릭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글씨팡팡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16대 9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하단에 체크. 이렇게 불러왔죠. 이렇게 그냥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딱 가운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가운데 한번 맞춰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한 상태예요. 이 사진을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릴레이티브 포지션이 있고 릴레이티브 사이즈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사이즈로 갈게요. 여기 이네이블드가 이미 체크가 돼 있네요. 저는 이것을 한92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그다음 릴레이티브 포지션 눌러볼게요. 이건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거두개 누를게요. 이거는 가로, 세로에서 가운데. 그다음 체크. 이미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클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이 살짝 보이는데 얘는 원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보통 하나를 더 줍니다. 이건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너 섀도우라고 있죠? 이너 섀도우에서 이네이블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이 그 검정색으로 안에 약간 테두리가 들어가요. 전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주고 뭐 밑에 뭐 조정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됐잖아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 Save as 이미지. 이렇게 해서 왼쪽에 Save to Gallery. 광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썸네일이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썸네일 디자인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테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픽셀랩에서 뭐 텍스트도 칠수 있고 다 하긴 할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보통 저는 글씨팡팡해서 다 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로와 세로가 훨씬 더 얇잖아요. 두께가. 전 이거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픽셀랩을 처음에 다시 열었습니다. 취소 누르세요. 그 다음에 뉴 텍스트 삭제해야 된다 그랬죠? 왼쪽 상단에 휴지통 확인 됐습니다. 아래쪽 메뉴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줄게요. 얘도 유튜브 썸네일 크기로 바꾸시고 확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일단은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투명을 그냥 줄게요. 네, 이렇게 투명을 줬습니다. 아까는 컬러를 왼쪽에 있는 컬러를 했는데 이제는 컬러를 안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서요. 왼쪽 상단에 플러스 누르시면은 여기서 쉐이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거 점으로 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크게, 좀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색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색깔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면은 사실 왼쪽 이걸 다 따로따로 쉐이프를 넣기 때문에 굽은 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원색을 이용하셔야 돼요. 녹색 전할게요. 녹색을 줬습니다. 이거 위에 점선 보이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체크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가운데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카피라고 있죠? 카피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내렸어요. 이건 다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크기를. 그리고 또 카피 하나 할게요. 이게 좀 줄여서 다시 이제 세로로 더 늘리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저는 보냈어요. 대충 느낌으로 비슷한 크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조금 다르네요. 이걸 또 카피 하나 하고 이렇게 오른쪽에도 맞춰주시면 되죠. 이미지를 또 불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디자인 다돼 있는 썸네일 프롬 갤러리 다시 누르세요. 네, 그러면 똑같은 거 제가 갖고 왔어요. 체크. 크기를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얘는 좀 잘리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이미지가 이 녹색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투 백이라고 있죠. 투 백을 여러 번 눌러주세요. 이건 한 번만 눌러도 되네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안 들어가면 여러 번 누르세요. 근데 텍스트가 좀 잘리니까 이거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와 옆이 테두리가 같은 두께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얘도 저장 버튼 누르시고, Save as Image 하면은 이제 광고가 뜨겠죠? Save to Gallery 누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만들었던 거고요. 가로, 세로가 같은 거, 두께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 중에 여기에서는 이너 섀도우를 줬죠.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줬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좀줄수 있었죠. 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재밌죠? 재밌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더 줘볼까요?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요. 제가 그 누끼라고 그러죠? 바탕을 투명하게 해서 따놓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네, 이거 예전에 따놓은 거잖아요. 이거 저기 잘 모르시면은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거기다 카드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아니면 설명이나 댓글란에 보시면은 이 누끼 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원래는 지금 이게 좀안 어울리지만 그냥 할게요. 이게 지금 좀안 어울리죠? 여기서 이걸 녹색으로 테두리를 줄게요. 예, 클릭된 상태에서요. 밑에 메뉴 중에 가운데 메뉴 클릭하시고 쭉 가신 다음에 스트로크 주시고 같은 녹색으로 줄게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주잖아요. 그 다음 체크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똑같은 색깔로 하면은 어때요? 옆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이런 효과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로테이트라는 게 보이죠? 가운데 그 메뉴 클릭한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네요. 로테이트. 네. 여기서 각도를 살짝 이렇게 조정해주면은 약간 더 재밌는 느낌을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체크.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네모로 하얀색이 보이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장하면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이제 세이브 투 갤러리 누르면은 또 광고가 잠깐 뜨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원래 지금 뒤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위에다 얹어서 그래요. 그래서 밑에 옆에 테두리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테두리만 주실 수도 있고, 두께가 가로 세로가 같은 거, 마지막으로 약간 이런 그라디언트를 주면서 이너 섀도우를 줄수 있는 이런 거세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쉬우면 쉽고 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씩 해보시면 좀더 세련되고 재미난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1인 지식 기업 TV 권유정이었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